그때 집 월세 살면서 미친놈이었죠 제가. 월 240씩 내면서 보험료 500 나오고 대기음이 너무 좋고요. 길거리에 너무 없어. 안녕하십니까, 잿벌입니다. 그동안 카푸어분들을 만나면서 제일 하고 싶었던 컨텐츠였는데, 자 오늘 영상은 일반인분들이나 카푸어분들도 보시면은 아주 유익할 것 같아요. 5천만원 이하의 가오잡기 좋은 닭 외제차, 뭐 어떤 게 있을까? 차들을 좀 알아보면서 현타가 오더라고요. 아 내가 왜 그동안 신차만 샀나? 중고차도 한번 볼걸. 아 일단 오늘 이제 제가 나열해드린 차의 규칙은 뭐냐면은, 지금 최신형하고 비교했을 때도 너무 꿀리면 안 돼요. 차를 모르는 사람도 딱 보면 이거 옛날 차 아니야? 이런 차면 안 돼요. 신차인지 아니면 구형인지 구별이 안 돼야 돼. 내부나 외관이나 그런 게 구별이 잘 안 돼가지고 좋은 차 샀네? 너 이거 1억 넘는 거 아니야? 5천 이하인데? 뭐 이런 거. 그리고 절대 5천만 원이 또 넘으면 안 돼. 그래서 이런 걸로 제가 한번 준비를 해봤거든요. 자 먼저 BMW에서 이제 7시리즈가 있더라고요. 야 7시리즈 하면 뭐 너무 옛날 거 아니야? 이럴 수가 있는데 15년식에서 16년식 730D나 730LD 롱바디 뭐 이런 게 있는데 지금 완전 신형 있잖아요. 왕 콧구멍 그거 바로 전 모델이더라고요. 가격대는 4천만 원 후반대로 딱 형성이 돼 있고 하차감 장난 아니죠 딱 내려 때. 그리고 연비도 좋아. 그리고 BMW는 알다시피 7시리즈도 되게 잘 나가거든요. 잘만 찾아보면 8만 킬로대도 찾을 수가 있어요. 뭐 그거 아니면 웬만하면 10만이 넘기는 하는데 5천 이하로 진짜 이런 고급차를 어떻게 사요? 7시리즈인데 그래도. 그 다음 두 번째로 4시리즈 컨버터블 428i나 430i. 이 차의 최대 장점 뭐냐면 일단 오픈카야. 뚜껑이 열린다고요. 우리 카푸어분들 얼마나 가오잡기 좋아요. 팔당땡 갈 수 있잖아. 이것도 잘만 찾아보면요 2천만원 후반대까지도 있더라고요. 2천만원대나 4천만원대나 외형이나 내부는 다른 게 거의 없어요. 그냥 연식과 뭐 사고 유무 이런 게 조금 차이가 있더라고요. 그리고 아직 신형이 완전히 풀리기 전이라서 지금 당장 사면은 한 몇 개월간은 살짝 이렇게 신차 효과를 누릴 수가 있죠. 오픈카 감성에다가 주행 성능도 좋지 또 이 하차감 뚜껑 열렸을 때 딱 실내 레드 시트 딱 이런 거 잘 찾으면은 이거 대박이지 않아요? 그리고 가솔린에다가 2000cc이기 때문에 일반유를 넣어도 돼요. 그리고 요번 모델 같은 경우가 제가 진짜 깜짝 놀랐는데 M3나 M4 이것도 15년에서 16년식 요거는 이제 완전 요즘 나온 신형들하고 살짝 차이가 있는데 워낙 얘네가 우락부락하게 생겼잖아요. 막 이리저리 파츠도 많이 달리고 밑에 범퍼랑 막 이런 데도 우락부락 하잖아요. 그래가지고 요즘 신형에서 요거는 좀 튜닝이 돼서 나온 차인가? 이렇게밖에 생각이 안 들더라고요. 이 차 같은 경우 미친 주행 진짜 내가 운전을 너무 좋아 한다. 맨날 패들 따닥따닥 하면서 아니면 M버튼 딱 누르면서 칼치기 하면 안 되지 막 이런 주행을 내가 좋아한다. 이럴 때는 M3나 M4도 괜찮은 것 같아요. 이 차의 장점은 스피드도 좋고 일단 배기음도 장난 아닌데 단점은 고급유의 압박이 좀 있죠. 그리고 이제 좀 튜닝 좀 제대로 하면 이제 양카 느낌 제대로 꾸미기 좋아하는 20대 초반 분들 이것도 추천하면 안 되겠구나. 그리고 누구 뒷자리에 태울 일 없으면 M4 쿠페는 더 난리 나요. 지금 신형 4시리즈 콧구멍 있잖아요. 그 너무 싫으신 분들은 차라리 지금 모델을 추천을 드려요. 5천 넘는 거 없더라고요. 거의 다 4천대더라고요. M5는 왜 추천 안 하냐 이럴 수도 있는데 M5 같은 경우는 지금 이제 신형 모델이랑은 또 너무 차이가 많이 나더라고요. BM은 한 이렇게 3대 정도가 제가 좀 추천을 드릴만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벤츠로 넘어오면은 S클래스가 있더라고요. 나 못 살 줄 알았어요. 5천 이하로. 그것도 14년식에서 15년식 S350 요거 같은 경우도 우리 그 타 채널 그 카라큘라 채널 보면은 카이바흐라처럼 만들었잖아요. 이것도 사가지고 앞에 범퍼랑 뒤에 범퍼랑 이런 거 좀만 튜닝하면은 F63 같이 지금 나오는 AMG 패키지 같이 이렇게 꾸며놓으면 누가 알아? 나만 알지. 짝퉁 같은 거 내가 딱 입고 다녀도 사람들은 모르잖아요. 나만 알지. 근데 이 차의 진짜 단점은요 찾아보면 5천 이하로는 키로수가 좀 많긴 진짜 많아요. 왜 그러냐면은 너무 차가 편하니까 진짜 오래 타는 거예요. 데일리카로. 장점은 알잖아요. 어디 가서 나 5천만 원 이하로 S클래스 딱 산대. 차 뭐야? 나 S클래스 어디? 성공했니? 나만 알아. 그건 아니고 중고를 잘 찾았어. 이렇게 할 수가 있는 거거든요. 진짜 고급진 카푸어가 되고 싶다. 이건 진짜 강추해요. 단 수리비가 많이 들 수가 있어요. 이 클래스도 있더라고요. 이 클래스인데 이제 한 18년식 E220D나 E200, E300 이런 것들도 5천 이하로 되게 많아요. 잘만 찾으면요 5만 키로 이하대 모델들도 되게 많고요. 그리고 솔직히 지금 신형 디자인보다 구형이 전 더 이쁜 것 같거든요. 호불호가 많이 갈리잖아요 지금 신형 같은 경우는. 그리고 실내도 보시면 알겠지만 잠자리 핸들 부분 빼고는 거의 바뀐 게 없어요. 가운데 센터 페시아랑 이런 데 딱 보잖아요. 이런 데도 거의 다 비슷하고. 그리고 뭐 강남 택시다 길거리에 너무 많다 요즘 외제차 취급도 못 받는다 하는데 나 어디 가서 이 클래스 타 이러면 또 그래도 마음속으로 부럽죠. 이거 어떻게 탔지? 그리고 또 잘만 찾아보면요 3천만원대도 있어요. 이 클래스 타도 다들 부러워할 거예요. 5천 이하로 해가지고. 그리고 이건 저도 검색을 하다가 알게 된 건데 SLC200이라고 있더라고요. 이것도 18년식 이 차는 제가 보니까 많이 인기가 있는 차는 아닌데 이제 오픈카예요. 2인승 오픈카 하드탑에다가. 사실 벤츠 2인승 오픈카 같은 경우는 뭐가 최신인지 뭐가 구형인지 잘 몰라요. 보는 사람들도 그냥 벤츠 오픈카다 이런 줄 알지. 요즘 완전 최신형 나오는 벤츠들에 비해서는 실내가 구리기는 한데 이것도 또 오픈카 감성이 있죠. 그리고 외관 디자인
게임 중요시 여기는 분들한테는 딱 적합한 것 같아요. 시클레스도 있긴 있었는데 요번에 새로 나온 신형 실내 봤죠? 안되게 이건 추천 못하겠더라고. 이거는 그냥 사면 구형이더라고요. 지금 나오는 신형이 실내가 너무 이뻐가지고요. 이전 제 영상을 한번 참고해주세요. 아 이건 안되겠구나. 이렇게 바로 느낄 수가 있을 거예요. 아 그리고 이제 독 3사 중에 이제 우리 아우디가 빠졌었잖아요. 아우디는 솔직히 고르기가 너무 어렵더라고요. 신형하고 구형하고 괴리가 너무 많이 나요. 뭐 앞모습이야 뭐 그릴이야 이런 거야 뭐 크게 달라지진 않았다고 쳐도 실내가 너무 많이 차이가 나가지고 적당히 막 18년식까지만 내려가도 완전히 다른 차가 돼버리더라고요. 그래서 그 와중에 제가 아 이거는 괜찮다 하는 거 딱 두 개를 골라냈어요. 완전 성능이랑 외관 위주로 뽑아봤는데 RS5 와 이건 아직도 공도에서 보면요 디젤 특히 이제 14에서 15년식이 5천만원 이하가 많은데요. 자 8기통의 고성능에다가 막 휠 뒤지죠. 아직도 세련됐죠. 특히 흰색이 간지가 나고요. 잘 찾으면 3천만원대도 살 수가 있어요. 키로수도 많지도 않아요. 그렇다는 건 이제 감가가 엄청 세다는 거죠. 원래 이런 차는 중고로 사야 되거든요. 근데 뭐 최대 단점은 아시겠지만 보험료는 얘기하지 않겠어요. 이거 보험료 얘기하면 이 차 못 사죠. 그리고 고급유 당연하죠. 8기통이니까. 그리고 더욱더 대장이 나옵니다. 지금 등장해도 다른 차 다 씹어먹어요. 배기음 난리 나고. 뭘 것 같아요? RS7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RS7이 가능하다고? 5천만원 이하로? 가능합니다. 그 대신 14년식이라서 키로수가 조금 많긴 한데 어차피 엄청 오래 탈 거 아니잖아요. 이런 초고성능 차는 카푸어로서 맛보기에 좋지 않을까. 외관은요 지금 길거리 다니는 신형보다 더 이뻐요. 그리고 가격도 4천만원대고요 잠깐 멈춰서 배기음 달달달달달 딱 이럴 때도 횡단보도에서 다 쳐다보고. 이게 어릴 때 제 드림카였거든요. 이 차도 역시나 보험료는 얘기하지 않겠어요. 아우디에서는 이렇게 딱 두 개 차량을 제가 추천을 해드릴게요. 자 그리고 왔습니다. 우리가 가장 꿈꾸는 드림카 로망. 이제 독 3사를 벗어나야죠. 이태리 가야죠. 포르쉐. 이제 포르쉐에서는 제가 딱 한 대만 보이더라고요. 박스터. 아 죽이죠. 그것도 박스터 981. 요 모델 같은 경우도 아시겠지만 신형, 구형, 더구형, 더더더 구형 거의 차이가 없어요. 그리고 포르쉐를 아는 사람이나 저 981? 718? 이렇게 알지. 길거리 다니면요 포르쉐다 어머 이쁜 스포츠카야 다 그래요. 이거는 우리가 차를 좋아하니까 다 아는 거거든요. 그나마 실내만 박스터가 많이 안 변했어요. 당연히 운동 성능이야 말하면 입 아프죠. 그리고 또 이제 남자들의 로망 랜드로버가 있거든요. 랜드로버에서도 제가 5천만원 이하로 딱 하나 찾아봤는데 레인지로버 이보크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17에서 한 19년식 이 차 같은 경우가 되게 세련되게 생겼잖아요. 차는 좀 작지만. 그리고 레인지로버는요 많이 안 변해요. 이 차도 외형이나 내부나 차도 외형이 이뻐가지고요 구형도 괜찮을 것 같아요. 이것도 5천만원 이하입니다. 아 그리고 이제 잘 찾으면 레인지로버 스포츠까지도 있어요. 그래서 왜 스포츠는 5천만원 이하 어떻게 왜 추천하네. 20만 키로가 다 넘더라고요. 그러면은 거의 우리가 지금 할아버지를 모시듯이 이렇게 돼버리니까. 자 이제 지금쯤 나올 때가 됐죠. 왜 이 차가 안 나왔냐. 마세라티 감가의 차. 차를 사서 문을 열으면 2천만원 빠진다는 그 차. 그 와중에도 제가 추천드릴 거는 기블리 15에서 17년식 마세라티도 여러분 아시겠지만 진짜 안 변하는 차예요. 사람들이 애원을 해. 도대체 제발 실내 좀 세련되게 바꿔줘. 외형은 괜찮은데 실내 도대체 왜 그래. 왜 이렇게 싸구려 튕나. 가성비 왜 이렇게 떨어져. 실내는 왜 이렇게 좁아. 많이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구형을 사나 신형을 사나 실내가 다 똑같아. 뭐 삼지창의 이제 네임밸류가 예전에 비해서는 좀 떨어졌다고 하지만 옛날엔 거의 포르쉐급이었거든요. 그래도 추천드리는 건 이제 기블리 3.0 디젤인데 마세라티는 아시겠지만 이제 배기음이 디젤이어도 들을만해요. 그리고 공도에 다녀도 이게 신형인지 구형인지 그냥 아 사람들 마세라티다. 그리고 이제 그 외 차량들도 제가 또 살펴봤는데 와 이 차가 있더라고요. 벤틀리 컨티넨탈 GT 이거 다 드림카 아닙니까? 지금 신형이야 뭐 4억 가까이 하지만 이 차에 5천만원 미만이 있다는 게 믿겨지십니까? 연식을 얘기하자면 뭐 06년에서 08년식. 그래서 제가 이거를 매물을 보는데 아직도 이쁘더라고요. 그리고 외관 보면은 아시잖아요. 진짜 외관 이쁘게 나온 거. 구형도 되게 유선형에다가. 그래서 외관은 정말 죽여요. 하지만 실내를 타는 순간 아 90년대 부잣집에 와 있구나. 올 앤틱 다 갈색. 옛날 우리 부모님들이 좋았던 체리색. 요런 걸로 도배가 돼 있어요. 요런 단점이 있어요. 키로수는 이제 10만 이상으로 좀 생각을 해줘야 되고요. 그리고 수리비가 좀 많이 나올 수도 있어요. 이거 같은 경우는 그냥 유일하게 제 벤틀리 찾아서 말씀드리는 건데 수리비 감당되면 사세요. 보험료가 얼마 나올지는 직접 좀 검색해보세요. 저 이거 할래다가 토할까봐 못했어요. 하지만 나는 잠시 하차감 가오 우선이다. 그럼 추천드립니다. 또 이 차도 나왔네요. 제가 옛날에 카푸어일 때 4개월 타고 팔았던 차. 너무 유지하기가 힘들어서 이 차만 안 샀어도 돈을 엄청 많이 모았을 텐데 괜히 사가지고. 하지만 그때 많이 즐겼어요. 바로 무슨 차냐. 제규어 F타입. 그것도 13년에서 16년식으로 쿠페나 컨버터블이나 가격대는 다 비슷해요. 5천 이하로 살 수가 있어요. 한때는 이게 박스터의 또 라이벌로 불렸거든요. 가격대도 비슷하고. 그때 집 월세 살면서 미친놈이었죠. 제가 월 240씩 내면서 보험료 500 나오고. 배기음이 너무 좋고요. 길거리에 너무 없어. 그만큼 인기가 없는 차예요. 그러니까 희소성이 있어요. 그러니까 감가 폭탄도 엄청 나겠죠. 그리고 잘 찾으면 3천만원대도 있거든요. 여러분 이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저라면은 박스터를 사겠어요. 오픈카에 대한 원한이 남아있다 내가. 그리고 이번에 얘기할 차는 이제 신차로 좀 사도 될 것 같긴 한데 5천만원 이하에 좀 된 차를 찾기로 해서 포드, 머스탱, 컨버터블
포드는 또 저의 컨버터블 로망 때문에 제가 추천했거든요. 참고로 이 차는 중고로 20년식도 5천 이하입니다. 신차로 사도 돼요. 살짝 할부 껴가지고 완전 고배기량 5.0에다가 배기음도 좋아요. 하지만 단점은 이제 미국 차라서 실내가 좀 완전히 투박한 그 요즘 독일 차들이나 우리 한국 차들에 비할 바는 아니에요. 연비 완전 개똥망이겠죠. 기름값 각오는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어때, 오늘 제가 얘기해드린 차들 좀 마음에 드나요? 이거를 다 알아보면서 와, 이런 신세계가 있구나, 나는 왜 이렇게 신차만 고집했지?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주제로 말씀드린 것들은 일반인분들이나 카푸어분들이나 모두에게 추천을 드릴만 하더라고요. 여러분들도 좀 댓글에 남겨주세요. 나라면은 5천만원 이하면 이런 차를 사겠다. 사실 신차로는 좀 이런 가오를 좀 만족하기 힘드니까. 그리고 여러분 덕택에 제가 또 6만명을 넘어서서 또 열심히 단련하고 있습니다. 구독 좀 많이 눌러주십시오. 이게 보니까 10만명이 넘어야 이런저런 이렇게 초대도 많이 당하고 하더라고요. 저는 아직 초대가 많이 없네. 너무 B급 감성으로 찍어서 그런가? 구독 좀 해주셔서 저를 좀 빨리 10만 명을 넘겨주세요. 실버 버튼을 이렇게 손가락으로 좀 돌리고 다니게. 사랑합니다. 이상, 재벌이었습니다.